뭐 오늘은 그모 유튜버가 무슨 옷을 만들었는데 뭐 문제 있어가지고 뭐 요새 뭐 얘기가 많은가 봐. 뭐 우리도 댓글에서 좀 많이 여쭤보시길래 회의할 게 있어서 있다가 또 봤는데 또 댓글에 또 그게 달려 있는 거야. 사실관계를 우리 관점에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거. 뭐 저는 뭐 그분을 원래 몰랐는데 좀 봤어요. 내용들을 봤는데 제 생각엔 구찌의 개념으로 판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는 또 옷을 생산하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 모 카페에 어떤 구매하신 구독자분이 그림판으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가면서 올리신 글을 봤는데 일단 먼저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봉제하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얘기할 부분이 못 됐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건 봉제한 기법이기 때문에 보통 스웨트셔츠나 스웨트팬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 기법을 거의 다 씁니다. 뭐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카피다 카피가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려고 이제 내리면서 내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게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오늘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니까 자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라고 얘기를 하면 특별하게 어떤 만듦새를 가져갈 수가 없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매 이유를 주기가 힘든 옷들이라. 왜냐하면 뭐 어디 브랜드 뭐 고급 브랜드라고 뭐 굉장히 대단한 방식의 봉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급 브랜드라고 해서 굉장히 뭘 못하는 봉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원단 특성상 그래요. 그리고 정확한 사이즈를 내기가 좀 힘들고 왜냐하면 원단에 텐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그 부분이 이제 이쪽에서 뭐 봉제 부분이 똑같네 이런 건 할 얘기가 없어. 그치? 그거는 어떤 그냥 옷을 좀만 만들어 보신 분들도 그냥 이제 그런 류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는 류라. 근데 그분이 이제 옷을 안 해보신 분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어떤 거냐. 그 끈을 길게 뺀 점. 그거는 퓨어 오브 갓의 아이덴티티야. 아이덴티티. 스웨트팬츠의 끈을 길게 무릎까지 빼는 거는 퓨어 오브 갓의 아이덴티티야. 그걸 똑같이 하고. 그리고 보통은 밑에 이렇게 삼각으로 아대를 대줄 때 여기 여유분을 대주잖아. 그 가랭이 부분에 여유분 대주잖아요. 그걸 보통 챔피언이나 타 브랜드에서는 리번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움직임에 탄성을 주기 위해서. 근데 퓨어 오브 갓은 그거를 탄성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디테일로 살린 거라서 그 부분을 재원단, 그러니까 몸판 원단이랑 같은 원단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냥 빼박이야. 빼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분을 옹호해드리고 싶어도 이걸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고 내가 이렇게 세 이래서 저는 완벽한 카피인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의류 브랜드를 하고 계신 분도 아니시고 솔직한 말로 유튜브가 그냥 유튜버 일반 유튜버가 굿즈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했지 나는.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난 잘 보고 그러질 않으니까 모르니까 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그것도 있었어. 그 전에 물건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영상이 영상을 또 보내줘갖고 그걸 또 봤어. 근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아 이분을 옹호해줄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아이덴티티를 넣었다? 라고 넣었다? 내가 내 아이덴티티로 이 옷을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한 점이 좀 구독자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스웨트팬츠나 뭐 스웨트셔츠에 뭐 이제 자기네 로고를 이제 쓴 프린팅 한 부분은
사실 어떤 브랜드도 그 부분에 프린팅을 해요. 근데 그 프린팅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었어. 그건 문제 삼을 그리고 어 지금 좀 전에 말한 뭐 챔피언 기반의 이제 뭐 스웨팬츠 같은 경우에 일단 활동 여분을 주는 건 그게 어 일본의 많은 브랜드들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원래는 활동 여분을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립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 절개 모양이 모든 브랜드가 다 똑같진 않아. 다 조금씩 달라. 그 부분이. 삼각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게 이제 피어 오브 갓의 그런 거. 이제 피어 오브 갓하고 그 부분이 같아요. 그리고 어떤 뭐 봉제 방식이나 뭐 그런 이제 두 줄로 스티치 때려놓은 것들이나 어깨 라인에 뭐 스티치 때려놓은 것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국내의 많은 브랜드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었어. 그리고 패키징, 그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 지퍼백에 가운데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박는 거는 많은 브랜드가 그렇게 해요. 네. 모든 폴리백이나 지퍼백에 가운데 심플하게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분만 가지고 카피를 했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또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럴 수가 없었는데 지퍼백에 슬라이드 부분을 동그라미 쳐놨더라고. 그 부분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퍼백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손으로 닿느냐 아니면 슬라이드로 닿느냐인데 슬라이드 방식으로 닿는 건 다 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슬라이드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훑어본 결과 처음부터 끝까지가 문제가 되더라고. 다 같이 보니까 그 라벨의 모양, 그 라벨의 위치. 왜냐면 라벨은 박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양쪽으로 꺾여가지고 이면 봉제를 하는 방식이 있고 양쪽으로 꺾였지만 사면 봉제를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위에만 꺾어놓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끼워박는 방식이 있고 근데 길게 뽑아서 끼워박는 방식의 라벨 그리고 스웨팬츠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라벨의 위치까지 같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라벨은 오히려 보통 그 퓨어 오브 갓이 다는 위치에 달지 않아요. 원래는 다른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근데 그 위치까지 갔더라고. 사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본 결과는 하나하나씩만 따지고 봤을 때 문제 삼을 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 요거는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과 영상도 제가 봤는데 어떤 완사입의 개념으로 물건 제품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그런 건 상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땐 프로모션이었다는 얘기인 건데 보통 그런 방식이 프로모션은 자기네가 생산을 해놓고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의뢰자가 어떤 디자인을 주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샘플링을 해주고 그거를 일단 자기네 마진까지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방식인 거지.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업체인 건데 그 업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왜냐면 업체가 마음대로 그거랑 똑같이 만들 이유는 없는 거거든. 그게 컨펌이 있어야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조금 좀 안타까웠던 건 조금 더 전문가를 끼고 작업을 진행을 하셨더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제품이 퓨어 오브 갓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퓨어 오브 갓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다는 그러니까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거 이렇게 거지. 사진을 내리면서 보면서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봤어. 그러면서 이 부분 봉제? 뭐 봉제야 뭐 다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끈. 이분 실수하셨네. 끈에서 딱 이분 실수하셨네. 여기 뭐야. 아대 삼각된 부분에서 이분 실수하셨다. 거기 그 부분을 보게 되면서 위에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야, 사람들. 그리고 되게 초보적인 실수를 하신 거라고 난 봐.
나는 보고, 그러니까 초보적인 실수를, 그러니까 자기가 의류를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을 조심 못했다는 거는 이제 뭐 아직 의류를 하실 만큼의 실력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오브가세 에센셜 위아래가 잘 만든 옷이 아니에요. 진짜로 실제로 옷 보면 그냥 그래요. 뭐 사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원단도 그냥 그래. 그래서 피오브가세 에센셜이라는 라인을 낸 거야. 내가 너무 비싸니 당신들에게 좀 적당한 옷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했고, 그러면 에센셜 짝퉁도 지금 많은 거는 당연히 알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옷이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 한두 번씩 안 봤을 옷이 아닌데 이거를 샘플로 던지고 작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된 거고,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자기 감성을 넣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의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웨트셔츠랑 스웨트팬츠를 어떤 걸 가지고 샘플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 그지? 사실 뭐 저희가 그 전에 제작 과정에 대한 부분 영상도 좀 봤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설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모르고 뭐 그냥 봤다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뭐 기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깨 라인에 이렇게 볼록하게 드랍 숄더 같은 경우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 시접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우는 쫙 펴놓고 눌러놓고 거기를 다리미로 누르니까 더 여기가 각져갖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예민하신 분들은 안쪽에서 가위로 시접 부분을 좀 더 따주거나 짧게, 아니면 이 부분을 보통은 패턴에서 수정을 해요. 전체적으로 산을 깎는다고 표현을 하죠. 어깨를 좀 낮게 만들어서 드랍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패턴상에서는 어깨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깨 실루엣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보통 이게 원래는 맞는 방식이고, 봉제가 쫀쫀하기 때문에, 거기가 한국 특유의 봉제가 쫀쫀한 방식 때문에 그 부분이 사는 거다라는 건 그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스웨트 종류들은 그건 봉제랑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봉제를 헐겁게 하면 좋지 않아요. 활동성이 필요한 옷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마를 하셔서 크게 바라보면, 그냥 제가 그분한테 뭐 어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의류업자 아니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그 끈이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피오브갓이랑 비슷하게 하지 않았다, 비슷하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어떤 주관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 사람이 했다라고 나는 보면은, 뭐냐면 이 사람은 피오브갓의 이센셜 세트를 사고 사면서도 피오브갓의 아이덴티티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 그거는 피오브갓이 항상 내고 있는 아이덴티티야. 그치? 오래됐어? 그거를 피오브갓이 항상 내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 끈을 길게 빼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건데, 아 이게 피오브갓의 아이덴티티인지를 모르고 진행을 하신 거야. 그렇게 보이면 저는 의류업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는 싶고요. 우선 의류업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판매를 하려고 만드신 거다. 굿즈라고 봤을 때 여러 뭐 저희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우리는 의류업자잖아요. 그리고 내 브랜드 이름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문제가 돼서 욕을 먹어도 맞는 문제 같은데, 그분은 좀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은 구독자를 이끌고 있다는 책임감이 있을 거고, 근데 또 확실히 의류업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위치에 서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왜 사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뭐 남들이 저를 욕하고 전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이해 안 돼요. 연예인이 만드는 옷, 의류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튜버가 만드는 옷, 우리도 뭔가를 만들고는 있지만
의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아, 나는 그거 자체는 이해 안 돼. 저는 조금 생각 다른데, 그게, 사실 뭐 연예인들이 하는, 생산하는 옷도 좋은 옷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 근데 그 안에는, 안 좋은 옷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땐, 조금, 팬덤을 안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전문가를 끼고 하는 것도 티가 나요. 좋은 옷이 나오더라고. 연예인이 하는 옷들도.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작 과정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조금 포장이 과하지 않았나. 사실 그런 영상이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후폭풍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초반에 이게 너무 내용이 지금 내용과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더 지금 문제가 커진 것 같은 느낌. 사실 뭐 그렇게 구독자가 많으신 분인데 어떤 팬심으로 뭐 굿즈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도 지금 팬들 자체도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저희도 뭐 그런 과정들을 저희도 뭐 한 15년 전에 다 겪어봤어요. 저희도 다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생산도 해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는 동질감도 좀 있고 지금 또 저희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도 안 좋고 마음도 별로 좋진 않아요. 예, 왜냐면 남일 같진 않아서 차라리 저희한테 맡기시지. 그랬으면 이거 백방 문제 돼요. 난 그걸 만약에 프로모션을 썼다라고 하면 그 프로모션이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 프로모션 대다수의 프로모션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지. 난 돈만 받으면 되는데. 그치. 수량만 많으면 되는데.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람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원단을 CG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양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물론 뭐 구독자가 많으시니까 뭐 양이 굉장히 많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계산서까지 금액까지 대충 봤거든요, 제가. 예. 그리고 안쪽에 뭐 기모 처리를 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짜놓고 우가우가 하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송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론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겉에 기모를 내고 안에 기모를 내는 걸 양기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쪽 안감 쪽에만 기모를 낸 게 속기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작업이 절대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네. 절대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500원처럼 넣어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사실 전달을 좀 하고 싶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팬들이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을 의류업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의 맹점은 근데 뭐 이미 그분이 뭐 많이 막 댓글에 뭐 당하시고 뭐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의류업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튜브 방송을 보기 위한 팬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든 의류까지 믿었느냐의 차이. 근데 의류업자가 아닌 사람 의류를 믿으면 어떡해. 그건 아니고 거기 우리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저희도 이 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온 베테랑들임에도 저희 구독자한테 우리는 그러니까 더 신중할 수도 있어. 더 신중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을 거라는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할 수 있고 그런 분들 의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의류업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확실히 잘못했다 안 했다 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하지만 뭐 저희가 팩트를 전달드린 거는 그거는 뭐 빼박 뭐 불분명하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명백한 카피라고 나는 보이고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리하자면 하나하나만 따지고 봤을 때는 커피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피오가서 스웨셔츠를 갖다 줬다 그러고 카피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공장에다가 그 옷을 갖다 줬는데 아이 그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니 그걸 갖다는 줬는데 카피는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